정확히 끊어쳐줬지만 걸렸습니다. 휴일 주중을 치르고 있는 두 팀이고요. 마치나담 측면 김태현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쪽 띄워줬어요. 하지만 헤드로 막아내는 조지훈. 냈어요. 낮게 끊어쳐줬지만 걸렸습니다. 조지훈이 근거 찾아내고 슈팅 높게 떴습니다. 이규성. 요코하마 소속으로 임대 이적을 왔는데 6개월 이후에 완전 좀 조항이 지금 아마노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노 선수를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뭐 컨디션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때 와서 자기네들도 지금 기대에 부은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많은 K리그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무릎 한치에 내고 들어갑니다. 최기윤 찔러줬고요. 마티나다. 그러나 막아내는 조지훈 선수입니다. 한우일 주중을 치르고 있는 두 팀이고요. 마치나담 첫 번째 슈팅은 조지훈 공략 필요가 있어요. 조지훈이 한번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었습니다. 박영호 잘 돌아서나요? 하지만 볼다툼 건졌습니다. 가스 트래핑 이후에 왼쪽으로 길게 찔러줬던 조지훈 선수인데요. 너무나 길었습니다. 지난 경기 골맛을 봤던 고강민이 교체팀을 또 준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측면 김태환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쪽 띄워줬어요. 하지만 헤드로 막아내는 조지훈. 조지훈 바로 세비치 주고받습니다. 왼쪽으로 전환 측면 나상호 잡아냈습니다. 김태환이 앞에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 들어와 볼까? 짧게 꺾어줬어요. 연장 체크예요. 완벽한 FC 서울맨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인류 체코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원정팀 FC 서울입니다. 지금 FC 서울의 공격 전개가 좋았습니다. 사이드로 길게 잘 열어줬고요. 사이드에서 지체하지 않고 인류 체코 선수 슈팅까지 가져간 게 인류 체코 선수 발밑에 걸렸거든요. 네. 야, 인류 체코 선수 지금 서울에서 경기 뛸 때마다 공격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재경 이제 데뷔전을 마친 마티나담이 벤치로 물러났고 이제는 전반 하나도 다시 탈취해내는 서울. 9번 터치!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잘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조지훈이 잡았고 측면 팔로세비치 볼을 받았습니다. 조지훈 반전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FC 서울에서 두 경기 골은 없었지만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 한 번에 길게 갑니다. 골차단 완벽히 처리하지 못한 조준 선수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볼을 받으러 조준 선수가 사이드로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네.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꺾어줬지만 막아내는 조준 선수입니다. 가운데서 찔러줬습니다. 레오나도 돌아서면서 박스 안쪽. 자, 일단은 볼 터치했는데요. 벗어납니다. 조준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줬고요.